surprise. Interactive 라이브 섹시쇼의 김용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선한 웃음을 드립니다. 송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섹시한 웃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기범입니다. 네. 아, 제가 말이죠. 네. 오늘이 저 금요일 밤이잖아요. 네, 금요일. 예, 이날은 항상 오기 전에 PC방을 들렸다 옵니다. 제가. 예, 예. 그래서 전날 방송 그 모니터가 어떻게 올라왔나 예. 다 체크하고 하는데 네티즌 여러분들이 참 많은 반응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 좋은 반응도 있고 나쁜 반응도 있어요 사실. 아,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견이 많이 올라올수록 예. 저희 라이브 섹시쇼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지고 그 그렇죠. 인기를 더해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사실 저도 올라가 봤는데 예. 뭐 좋은 의견들이 많아요. 점차 좋아지고 있다, 재밌어진다. 예. 특히 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정말 라이브로 수많은 정말 돌발 상황들을 예측 불허의 돌발 상황들이 굉장히 재밌었다. 예. 방송 최초로 가슴 둘러낼 때는 한 엽기적인 일까지 예. 있었다. 그런 걸 좋아하시더만요. 그렇죠. 아니, 근데요. 보편적인 의견은 예. 안개범 씨가 너무 느끼하다. 저도 뭐 느끼고 있는 느끼함이고 예. 예. 뭐 남들이 하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괜찮은데 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 말도 마요. 예. 큰일 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목공도 팀이 인생에 느끼한 게 이니박인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제가 이제 싫은 한 순간도 안 느끼하면 안 돼. 말 잘 나왔어요. 예. 여기서 맨날 섹시한 남자 뭐 이렇게 전 그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본인이 직접 한다. 안녕하세요, 느끼한 남자 여기다. 나 이게 어울린다. 이게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저기 김우망 씨도 안녕하세요, 호빵맨 김우망. 얼마나 솔직하냐고. 좋아요. 네? 좋은데요? 알았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솔직해집시다, 우리. 예, 예, 그래요. 예. 예, 예. 자, 우리 솔직한 방송 라이브 섹시쇼 금요일에 또 특별 초대 MC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예, 초대 게스트 MC를. 게스트 MC를 소개해드리겠죠? 아, 대단한 미모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 예. 아, 참, 딱 보는 순간. 예. 야, 여자 안개범 씨 아닌가. 오, 맞아요, 맞아요. 느낌을 얻었습니다. 예,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나라 씨입니다. 예! 네, 여러분께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느끼한 얘기하다가 얘기해서 그러는데, 느끼한 예.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균형미라든지, 예. 패션에 대한 느낌, 이런 게 안개범 씨를 아니, 필적한다 이거죠. 나라 씨 나오니까, 예. 같이 마주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아요. 방송 실 때가 없으니까, 김용만 씨 이렇게 머리끝만 보다. 우리끼리 아, 너무 좋아. 잘났네 정말. 아유 정말. 아래 공기 어떠세요? 아 좋아. 아유 좋죠? 잘났어요. 자 정말 이제 나라 양은 만능 예. 엔터테이너예요. 그래요. 예 원래는 가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CF도 하시고 모델도 하시고 지금 MC도 하고 계시고 예. 예 어떻습니까 요새? 저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정말. 뭐라 그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가수만 노래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 CF도 찍고 MC도 보다 보니까 말도 많이 늘어야 되겠고 뭐 제스처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되게 많이 쓰게 예. 되더라고요. 그 저 미국에 살다 오셨죠? 네. 뉴욕에. 네, 뉴욕에서요. 오, 그랬군요. 아, 말을 들어보니까요. 네. 우리 섹시걸 중에 야한 걸이랑 좀 억양이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끈적끈적하면서. 우리 밤에 너무 어울리는 나라 양은 뉴욕에서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스추어 이렇게 제스추어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네. 건데 우리 섹시한 형 같은 거 제스추어 이렇게 야야
우리 섹시걸 중에 야한 거리 떴어요. 네. 예. 나라 씨, 우리끼리 당신이 떴어. 내 고통을 알아요를. 예, 한번 해보세요. 호소하는 목소리로 예. 한번 마음껏 연기를 해보세요. 당신이 내 고통을 알아요. 예. 감정 잡고 화났다 시작. 화났어요? 네, 네. 아니 이거는 사랑스러운 당신이 제 고통을 알아요. 야. 자, 아, 자 섹시한 자, 거. 자, 섹시한 거 나와. 원조. 예, 원조. 원조 고통. 당신이 내 고통을 알아요. 원조 고통 버전. 카메라. 어머 코를 훌쩍어요. 이번 카메라 보고 강하게. 좋아요. 호소하듯이. 호소하듯이. 하나, 둘, 셋. 당신이 내 고통을 알아. 내 고통을 알아요. 누가 돼. 아, 대단한 연기력이에요. 예, 예. 아, 예, 재밌어요. 오늘 선착순 또한. 선착순 MC는 예. 뭐로 뽑을까요? 네, 오늘은요. 안기범 씨. 섹시한 댄스의 달인을 모십니다. 아~ 근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저희 넷 중에서 섹시한 춤이 되는 안기범 씨. 예. 하고. 아, 근데 저는 MC니까 이제 제외를 하고. 예. 예. 나랑. 아, 온다고 해서 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아, 네. 기준이 되는 섹시한 춤은 이런 것이다. 네. 한번 보여달라 이거죠. 가까운 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네 이 사람. 높잖아요 일단. 아, 예? 소리. 사람들이. 나 참. 당신이 내 고통을 알아. 참. 우리 아래 아래 것들이 참 짜고. 자, 두 분의 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섹시 춤의 기준입니다. 예, 자. 이렇게 춤을 봤을 때 네. 10초 이상을 못 보겠는 춤 있죠? 그 춤을 추시면 됩니다. 네. 오셔서. 동그랗게 네. 볼수록 이렇게 괜히 보는 사람이 그쵸? 더 민망해지는 그런 춤 네. 있어요. 아, 고개 네. 그 추시면 고개 돌리는 춤 추시면 됩니다. 네. 오시는 자, 빨리 스튜디오로 됩니다. 오시면 저희가 뭐로 드리죠? CD랙과 CD랙? 예? CD랙이라고 저기 적혀 있는데요. CD랙을 줘요? CD랙이 네. 뭔데요? 이거 몰라요? 뭔데요? CD랙이 뭐예요? 어? 아, CD장. 아, CD를 넣을 수 있는 CD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해드립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몰라서 잘 저희도. 우리 알아서 들어오겠습니다. 다음부터. 늘 하지만 그 우리 예. 엽기. 그리고 자, 우리 나라 씨가 예. 주소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인터넷 주소를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예. 라이브 섹시 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www.crazio.com 또는요. www.comedycenter.co.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네. 상품권이 있어요. 네. 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오우, 야.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예. 금요일입니다. 네. 아, 11월 첫째 주 금요일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이면 언제나 이 분위기가 굉장히 들뜨고요. 네네. 내일 토요일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여유로운 기분이 듭니다. 아, 맞아요. 긴장되지 않아요? 왜 긴장돼요?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인데 왜 긴장인데요? 아, 저 사람은 토요일 날 화끈하게 놀기 때문에. 그렇죠. 아, 노는 생각에 긴장이 또 예. 어떤 여자를 만날까? 바로. 화류계 예. 했다니까 내가. 저렇게 보니까 둘이 콤비 같지 않아요? 네. 어우, 뭐 호흡이 잘 맞네. 지금 막 부킹하신 분들 같아요. 네. 자, 오늘 저녁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라이브 섹시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 정말 편안한 분이에요. 아주 편안하다 못해 아주 그냥 아주 초대감. 들어 눕고 싶지 아주.
요즘 우리가 터프한 매력도 있는 예. 어, 갈수록 매력 덩어리가 돼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개그맨 김한석 씨입니다. 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요? 저는요, 어, 여자분들이 먼저 안아줄 줄 알았어요. 네. 어. 손만 이러고 나보고. 뭐예요? 어. 아니, 저분들도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어. 이게 가식적이란 말이에요. 예. 날 좋아하면. 알았어요. 이러지 말고 그냥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청객들도 문제가 있어요. 뭐요? 아니, 나는 여기 나오면 최고급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예. 기대하고 나왔어요. 아유, 예, 예. 아니, 다들 앉아가지고, 아, 왔어! 아니, 저기서. 저쪽에서 왜 시키냐 말이에요. 저기서 와! 이러면 다 따라해. 와! 아, 아니 날 좋아하면 올바른 지적이에요. 진짜 마음에 오라면서 와! 다시요. 다시 한 번. 알았어요. 그럼 저 뜨고 싶어요. 알았어요. 다시 한 번. 좋아요. 알았어. 나 나오면 전체 기립 같은 거 한번 해줘. 알았어. 다시 한 번. 정말. 지금 여러분 돌발 상황이나 돌발 상황. 돌발 상황이나 지금입니다. 아, 지금 얄한 걸 딴 거 준비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가. 지금 돌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 예, 제가 갑니다. 김한석 씨가 나오면서 좀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일단 예. 기립박수 좀 해주고 다시 한번. 그리고 일단 다 하고 나서 아, 여기는 안 되고 우리가 양쪽. 나중에 처리하자고 우리가 또 자, 기립 됐죠? 예, 자. 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희 준비하고 있는 자세 봐. 아이고, 참. 예, 자, 아,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예. 아, 아주 성격 까탈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김한석 씨입니다. 예. 예. 정말 귀하신 몸이 왔는데 시건 방지 이거 딱 서가지고 어 일로 나와라 날 마중 나오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저기까지요? 네. 아, 아 최고급 몸이라며요. 예예. 자 아니, 여기서 가지고 그냥 가세요. 오늘 안 돼. 아니 더 이상은 못 참어. 그냥 보내지 말고 몇 대 패자 모여 다 모여서. 야 우리 김정은 송이 나 그냥 할게요. 나 그냥 할게요. 우리 방청, 거야. 방청객 다 조직이야. 매일 밤 모이는 조직이에요. 나 그냥 할게요. 조심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 알았습니다. 자 역시 네. 시끄러워요 김한석. 아 까탄스러워. 예, 예, 예. 네. 아, 오랜만이에요 진짜. 그건요. 저 아 뭐 예, 예. 아, 그냥 박박 기대하면 박박 기게요. 안 그랬는데. 김한석 씨가 깨갱 안 하셨으면 저희 몇 대 때리고 지가 뺏어서 돌려볼 텐데. 그나마 네. 다시 반성하시니까 우리 네, 김한석 씨는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네. 우리 김한석 씨 틀문 나와요, 틀문. 바빠요, 되게 바빠요. 아 네. 사실 바빠요. 그죠? 네. 네. 어, 제가 방송 9년 만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한 건 처음입니다. 오, 예. 제 친구 이휘재 씨 떴어요. 네. 유재석 씨 떴어요. 네. 성훈이 씨 대학 동기인데 떴어요. 네. 뜨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니, 김한석 씨는요. 네. 어, 저희 그 친한 친구들 가운데 현찰로 못 따라갑니다. 예? 그럼요. 아주 현찰로 못 따라가. 현찰맨 아닙니까? 현찰맨. 아, 대단한 분이에요. 예, 두 분이 동기죠? 네, 대학교 동기예요. 어,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서로? 김한석 씨요? 네. 지금과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예, 나 진짜 얘기할게요. 뭐? 은희도 알 거예요. 예. 어, 이휘재 씨하고 저하고 진짜 얘기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 진짜 얘기 많았어요. 예! 방청객 성격인데 다들.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이번에 가족의 가족. 이번에는 내가 인기 많아요. 그러면 저분이 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서들 그럼 제발 시키면 하세요. 어, 더 이상 방청객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은 예. 우리 방청객들이 저기 모자 같잖아요. 모자 속에 다 뭐 들었어요. 볼도 있고. 아니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그러니까 분들은 예. 성격이 있어서 방청객이라면 안 돼요. 아, 네. 가족이라 그래요. 가족이 가족. 가족. 네.
같이 진행을 하고 같이 예. 올라와서 게임하고 예. 같이 엮어 나가니까 아, 아, 제발 나간다. 모자를 푹 눌러서 주세요. 근데 네. 진짜 대학교 때 인기가 많았는데 네. 이휘재 씨는요 이런 무용과 강연과 영화과 정말 이쁜 여자들이 있는 과 인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저는 저도 인기가 많은데 저는 국악과 뭐 극작과 그러니까 열심히 궁금하게 생기신 여자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여기 허벅지 붙는 여자들. 근데 그 이휘재 씨를 좀 개인적으로 부러워하기도 했고 그리고 성훈이 씨는 대학교 때 정말 그 장학생이라 그러죠? 정말 뭐가 오해요? 한가족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다시. 아 잠깐만 그러면은 나라 씨는 이재 씨하고 김한석 씨하고 둘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요? 네. 이휘재 씨. 우리 솔직한 방송입니다. 네. 알죠? 잠깐만. 김한석 씨 지금 마음 편하려고. 아 지금 왜 시키는데 왜 막아요? 아 지금 옆에서 김한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막아요 제발. 왜냐면 우리 가족이 조금 늦었어 지금. 늦었어요. 그걸 지적해주려고 그랬어요. 예예. 예. 학교 다닐 때 그렇게들 다 동기였군요. 예, 동기였고요. 예. 김한석 씨가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네, 잘생겼잖아요. 네, 그때 매너가 좋고 정말 매너가 좋고 그리고 또 일단 밥도 잘 사고 그리고 과 대표를 했었어요. 야. 과 대표. 리더십도 있고. 예. 근데 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제. 예. 네, 저 성훈이 씨 이번에 앨범 나왔는데 근데 샀어요? 아직 그 판이 배포가 안 됐어요. 네,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 오, 아, 네. 그래서 제가 내일 뮤직비디오에 참가를 합니다. 아, 성훈 씨 뮤직비디오에? 예. 저희 멤버가 다 참가를 해요. 예. 물론 보수는 절대 안 줘요. 예. 아니, 없죠. 예. 쥐뿔도 없어요. 보수를 주는데 쥐뿔로 주죠. 얼마 주니 쥐뿔 이렇게 주죠. 예. 이번에 음반 나오면 필히 꼭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도 담겨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시청자 퀴즈를 드릴게요. 예. 성훈이 씨 앨범 얘기 나온 김에 시청자 퀴즈는 라이브 섹시쇼 MC로 가요계에 화려하게 첫발을 내딛은 잠깐만요. 여기 이거 할 때 원래 PD 선생님께서 노래 깔아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깔리네. 자 하시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입니다. 예. 첫 번째 데뷔 앨범 타이틀곡 공명이 뭔가 합니다. 자 1번이 망상, 2번이 밥상, 3번 상상, 4번 우거지상까지 네 가지 있습니다. 예, 최근공의 9937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음악 내려주세요, 이제. 예. 우리 노래 좋아요. 지금 나가는 노래가 힌트잖아요. 진짜 좀 힌트를 주는 게 어때요? 예, 김하석 씨 마음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방청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면 아시는 분은 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분명 이 안에 방청이 여러분들은 우거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이 음성을 잘 듣고 힌트 정답 맞추십시오. 예. 하나, 둘, 셋! 이거예요, 예. 힌트가. 예. 근데 매일 느끼는 거지. 이거를. 재밌습니다. 그래요. 예. 재밌습니다. 가만히, 지금은 별로 안 웃긴데 자다가 생각하면 웃기는 거예요. 자다가 생각하면 웃기는 거예요. 이것이 네. 자다가도 안 웃기면 다음날 일어나서 웃는 틀림없이 웃는 그런 게 레크레이션 개그거든요. 그렇죠. 관객과 함께 하나 둘 셋 다음에 하는 거. 문희야 난 네가 잘 되길 바라서 얘기한 건데. 예. 자 오늘의 벌칙도 있습니다. 벌써 시간 많이 지났어요. 예, 빨리 나갑시다. 예, 벌칙. 김한석 씨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예. 아까 얘기했죠 돈 빼고 보낸다. 자 벌칙 날씬한 걸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날씬한 걸입니다. 오늘의 벌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쩌란 말이야? 2번, 혼자주세요. 3번, 허허덩. 4번, 슬픔할 거야. 예,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이 벌칙은요, 진팀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클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있네요. 허거덩도 있고. 네, 허거덩. 허거덩은 뭐죠? 허거덩. 허거덩. 어쩌란 말이야? 이거는 정말 뭘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예. 벌칙을 아무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본격적인 게임을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들이 네. 준비되어 있죠? 네. 예, 자,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이것 봐요. 예. 제가 또 이러니까 속상하네요. 오늘은 제가 그럼 끝으로 앉히고요. 예, 예. 아무래도 예. 아유. 이 사람 게스트가 아니라 무슨 네. 나 뭐야 도대체. 어디가 불쌍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오늘 불쌍하게 이 사람 그래 돼야지 우리가? 김한석 씨를 위한 스페셜 의자가 준비돼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삐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게스트 모시지 않아요. 다 그래요? 준비해요. 그럼요. 네, 자, 김한석 씨를 위한 특별 의자 네, 가져오십시오. 네. 네. 이 사람 불안해. 네, 저희도 뭔지는 몰랐는데 아, 정말 예. 특별하군요. 네. 아 이게 오. 의자예요? 예예. 예. 아 여기 그간 이렇게 앉는 거예요? 예예. 예. 딱 떨어지네요. 예예. 예. 근데 그간 사실 이런 특별한 의자가 예. 여러 개 있었지만 정말 예. 이렇게 특별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 네. 오늘이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예. 화장실에 필히 껴놓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다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첫 번째 게임 들어가도록 하죠. 네. 예, 예. 구멍이 뚫려가지고 100이네. 네. 100이게끔 해놨어요. 자, 첫 번째 게임 들어갑니다. VTR 게임! 예. 자, VTR 게임 지금부터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주세요. 예. VTR 게임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한석 씨하고 나라 씨가 잘 들으세요. 네. 네. 어떤 게임이냐면요. 지금 저 화면 안에 제가 스타트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 스톱을 외치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그 다음 상황을 재미있게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되겠거니 하고 상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 상상, 좋은 상상을 해주신 분께 제가 우승자로 정해드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휴지 뜯지 마세요. 스튜디오가 지저분해서 예, 예. 뜯지 마세요. 김한석 씨. 예이씨. 제가 설명했죠. 예,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아,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데 예. 다음 상황을 얘기하라고요. 아, 야, 예. 똑똑하네. 예, 예. 원래 화장실에 있으면 기억이 잘 돼요. 화장실 신문이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세요. 자, 지금부터 VTR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VTR 스타트. 오늘도 반쪽 만년이 되는구만. 마술. 자. 자, 첫 번째 마술. 세계 최고의 마술사. 다리미 카파필드. 다리미 카파필드. 첫 번째 마술, 끈. 끈. 자, 여기 하나에 댄 끈이 있어. 이 끈을 잘라보겠어요. 자, 가위가 어딨죠, 가위가? 가위. 자, 잘라주세요. 끈을 잘라주세요. 자, 끈이 두 개가 됐어요. 그쵸? 끈이 두 개가 됐습니다. 네. 하나로 다시 묶어보죠. 자, 한 번 더 묶어주세요. 꼭! 다리미 카파 필드. 그렇지. 자, 끈이 묶였어요. 자, 이 끈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묶인 끈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리미 카파 필드. 아주 간단한 마술이었어요. 자, 두 번째. 풀어가는 몸을 풀고 지나가는 저글링. 글! 글! 자, 다리미 카파 필드. 자, 저글링. 네, 몸을 풀었으니까 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로 저글링을 하자는 거죠. 장난감 같아. 자, 날카로운 몸을 보여주겠어요. 휴지! 휴지! 이래봬도 휴지가 두 장짜리입니다. 예. 자, 칼로 하는 아주 위험한 마술이에요. 휴지 여기 많은데, 휴지. 휴지 여기 많아. 이 칼로 하는 이 저글링은 아주 위험하고 고도로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이 피와 땀이 서려 있어야지 이 아따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리미 카파 필드의 칼! 아이! 아! 따라란! 따라란! 네, 아주 쉬운 마술이었어요. 다리미 카파 필드의 칼. 다음으로 보여줄 마술은 세계 최고의 마술! 다리미 카파 필드만이 할 수 있는 마술! 바로 여기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아리따운 아가씨를 다른 여자와 교체하는 그런 마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으로 아가씨를 집어넣고 이 아가씨를 이 안으로 집어넣고 다른 아가씨와 바꾸는 그런 마술이 되겠어요. 자, 과연 이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와 교체가 될까요? 발 놔라. 자, 어떤 아가씨와 교체가 될까요? 자. 송구리 장사. 다리미카 파필드. 다리미카 파필드. 과연 어떤 아가씨와 교체가 될까요? 자. 자, VTR 스톱! 자, 됐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VTR 스톱이 됐습니다. 예. 예. 마술을 잘 성공하고, 뒤에서, 없어졌던 여자분이 다시 나타나서, 나 잘했어! 해서 끝났어요. 예. 요 다음 상황을 이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예. 나름대로, 요 다음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 참고로, 저 옆에 많이 있잖아요. 뭐, 비둘기도 있고, 풍선도 있고, 저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상상을 해도 됩니다. 예. 자. 어떤 분이 먼저 상상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하나 해볼까요? 네, 은희 씨. 일단 야한 거 힘드실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아 나 잘했어 하고 날씬한 거리 왔잖아요. 네. 그 우리 마술사가 지금 나타날 타임이 아니야 그러면서 칼로 날씬한 거를 옆구리를 콕 찔러요. 칼로. 들어가. 이렇게 할 때 날씬한 거리 당신이 내 모습을 알아요? 아유 꿈을 뽑아주는 거야 자기 대사 했더니 야한 걸 배 움직이는 거 봐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데 배가 움직이고 네. 고정하고 있어요 예. 네. 배 움직이지 마요 알았죠? 예. 네. 알았어요 근데 은희 가벼운 씨의, 거부터 시작하는 예, 거죠? 예, 은희 씨의 뭐 가벼운 얘기였어요 예. 예, 가벼운 상상 상상 또, 예. 저는요 아까까지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본 게 너무 재밌거든요. 패스 돌려서 반대로 다시 처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게스트님 죄송합니다. 예, 이거 지금 요 다음 상황을 상상하는 거거든요. 예, 아까 말씀 잘 못 들었나 본데 휴지 하나 빼겠습니다. 예. 거기 앉으세요. 예. 아, 부디 저 뒤를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 뒷부분을 이제 상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쥐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 뒤를 쓰지 말고. 민망하다. 예, 예. 자. 상상. 상상. 예. 아. 나라씨. 자. 저 두 미인 섹시 언니들이요. 저 남자, 뭐라, 다레미 코퍼필드요? 예. 예. 저분을 여자로 변신을 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섹시. 내 아픔을 알아 언니의 치마를 입고 의상을 입고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 뭐라고 다레미 카퍼필드 네. 나오실 것 같아요. 변신을 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는다 이거죠. 지금 이 뒤의 상황은 참고로 멋지게 여자가 참고로 돼서... 이 뒤의 상황은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해야 돼요. 예. 여자로 변신할 것 같아요. 12시가 됐습니다.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땡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땡뉴스 출발하겠습니다. 네. 준혁 씨, 네. 벌써 주말이에요. 벌써요? 어떻게 네. 예, 한 주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요, 예. 며칠 전에 술에 만취해가지고 예. 기관사가 지하철 기관사가 운전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나요. 아, 그 만취한 기관사가 전철 운행한 사건 말이죠. 예. 그럼 저희가 한번 재연해 볼까요? 아, 무슨 재연하지? 분취하면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지하철을 잡으려니까? This station is 동대문. 동대문. You can transfer three line. 이번 정차역은 동대문. 동대문입니다. 내리실 분들은 내리긴 뭘 내려줄까? 이 차야! 은하철도 후보 달려라! 따부리니까! 그 취객은 그 다음날까지 따부를 외치고 그 전철은 세정거장을 지나치다 옵니다. 이 차는 안 갔죠? 이 차 가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예, 주말 개봉하는 한국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흥행성을
대단히 검증받은 영화입니다. 헥! 야! 누구야 홍금보? 야 홍금보 나와! 다시 하겠습니다. 21세기 강재규 필름의 최고의 흥행 블랙버스터! 블랙버스터? 블랙버스터. 쟤 뭐해? 시리를 능가할 만한 판타지 멜로 액션물. 어학비 연수. 숙식 제공. 낮에 일하면 밤에 영어 절대 완성. 유학생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영화 어학비 연수. 이런 영화예요? 근데 칼은 왜 들고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벼 베고 밤에 영어 공부하면 되나? 고기 쓰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좀 알아보고 오세요. 네. 맨날 이러지 말고. 예, 어학비 연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봉 안 합니다, 이 영화는. 자, 세 번째로 시전하겠습니다. 술에만 취하면은 여자의 속옷을 여자의 속옷을 훔치는 절도범이 잡혔습니다. 예, 이 박모 씨는 그동안 여자 속옷 200여 점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 변태 아니에요? 왜 여자 속옷을 훔쳐요? 아, 정신 상태가 궁금해요. 무슨 심리 상태인지. 아, 그러면 여기서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심리 테스트입니다. 예, 여기 지금 다 스튜디오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갔는데 볼일 다 보니 휴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휴지 많아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그냥 나온다. 2번 팬티로 닦은 후 팬티를 버린다. 3번 휴지통에 있는 휴지 중에서 깨끗한 것만 골라서 일단 쓰고 나온다. 4번 벽에 있는 타일을 뜯어서 그것으로 닦는다. 네, 보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한번 해당되는 거에 손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화장실에서 안 닦고 그냥 나오시는 분. 나오시는 분. 네, 저희 계시네요. 자, MC분들 전부. 예, 이런 예. 분들은요. 터프해요. 뻔뻔하지만 멋진 성격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위생상 좀 더럽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화장실에서 자기 팬티로 닦고 팬티를 버리시는 분. 아, 당당하게 손들어요. 네, 이런 분들은요. 어렸을 때 형이나 언니 팬티를 물려받아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아, 맞아. 이런 스타일들은 그동안 그 팬티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버림으로써 자신의 기분을 승화시킵니다.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재밌다. 일주일 동안 노 팬티로 생활하시면 허전함 때문에 다시 팬티 입습니다. 너무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억눌려. 네, 세 번째입니다. 휴지통에서 깨끗한 것만 모아서 사용하시는 분이요. 거의 과반수요, 과반수. 네, 이런 분들은 사막에 버려둬도 삽니다. 진취적이고요. 진취적이고요. 맞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대책정신. 그 진짜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네, 상당히 경제적이시고. 마지막이죠, 4번. 마지막으로 타일을 뜯어서 하시는 분들이요. 당신이 사람입니까? 원수예요, 원수. 벽에 있는 타일을 뜯어서. 그걸로 뜯어서 닦으면 이게 배겨나요. 찢어지지, 찢어져. 네, 네. 좋습니다. 땡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맞아. 폭발매냐, 네. 사람 아니야. 야, 거칠게 살아왔어요, 나 그래. 네. 나 김용만 선배 새롭게 보이네, 지금. 왜요? 인간이 아니에요? 타일. 오. 타일 안 해봤군요. 지적스럽군요. 아, 예. 타일이 괜찮아요. 닦은 다음에. 쓰면 돼. 예. 뭐, 닦아서 버릴 필요 없어. 축축. 자, 야한 걸 배 흔들리지 마세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VTR 게임 갑니다. 아까 나라 씨가 얘기하다가. 네. 멈췄어요, 그죠? 네, 예. 저 웃긴 분들 나오셨잖아요. 예. 뭐 했었죠? 다래미 커퍼필드 아저씨가요. 여장으로 변신한다. 변신한다. 예,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그렇게 정하면 저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 두 분이 저 통 안에 들어가서 서로 갈아입어야 돼요. 진짜. 점수 괜찮아요, 그래도. 예, 좋아요. 저기... 또 다른 분. 예, 은희 씨. 그러면 내일은 땡뉴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야? 예? 내일 땡뉴스? 아, 그럼 땡뉴스 운명 결정하는 거 저거 하고 갈까요? 네. 예. 아, 저거 하자는 얘기군요. 이 사람 참 재치 있어요. 예. 자, 땡뉴스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세요. 1번, 재미있다. 출연료 2배로 올려라. 네. 2번, 재미없다. 하루 쉬어라. 3번,
내일은 반바지 입고 주차장에서 해라. 4번 시원찮다. 출연료 받지 말고 출연해라. 네. 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계속해서. 예. 아, 이게 또 정답일 것 같아, 이거. 네, 정답은 없어요. 그냥 정답 자기가 예. 그래 그럼 상상. 그런데 저분이 이렇게 왜, 날씬한 거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카페필드가 구박을 막 해요. 아유, 등신 왜 나왔냐. 그러니까 말 돼요. 그러니까. 네. 둘이 이제 짜 가지고 저 사람을 씌웠다가 내리니까 없어지고 저 사람 얼굴이 갑자기 저기 그 발에 누나는 저기 있잖아요. 네.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얼굴이? 예. 네. 머리가? 그럼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잠깐만 이걸 저건 사람들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상상. 상상. 그 거기서 조금 맥혔어요. 예. 네, 저기 그 뒤에 계신 분이 누구죠? 섹시 날씬한 걸. 날씬한 걸이 당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저거 검정 마루를 휙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면 갑자기 저 통 저기 뭐죠? 통닭인가요? 뭐죠? 갈매기인가요? 비둘기야 비둘기. 아 비둘기 비둘기예요. 비둘기. 저걸 통닭으로 본 사람이 예. 어디 있어? 예. 그래가지고 비둘기야. 쭉 했다 예. 딱 하면 예. 지금 빨간 옷 입은 그 여자분의 옷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내용물은 여자분이 아니라 저 새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섹시한 걸의 옷을 잠깐만, 저 닭이, 아 닭이 아니라 비둘기가 네. 입고 있는 거죠. 아, 저 야한 걸 빨간 옷을 저 닭이 입고 있는다? 네. 그럼 야한 걸 벗고 있고? 야한 걸 뭐 입고 있고? 아, 야한 걸 없어지는 거지. 야한 걸 그러면 벗고 뒤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분 그렇게 해놓고 뒤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분. 머리 좋아. 괜찮긴 하네, 그것도. 괜찮아요. 예. 점수 괜찮아요, 그것도. 예, 저걸 입힌다. 예, 예. 알았어요. 예. 또. 그만 사람이야? 자, 시간 없기 때문에 한 두 개만 더 받을게요. 예. 아직 결정적인 게 안 나왔어요. 아, 요 뒤에 우리 섹시걸들도. 예, 같이 해요. 예. 예, 깜찍한 걸. 갑자기 계속 뭔가 무슨 상 계속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생각했는데 날씬한 걸이 딱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나왔다고 구박을 해요. 막 때리니까 얘가 갑자기 은현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갑자기 비둘기를 딱 들면서 여러분 이게 뭐로 변할까요? 그러면서 네.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비둘기를 토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배경음악으로 꼭 제 음악이 있어야 되니까? 괜찮긴 한데 배경음악으로 송은이 씨 노래에 들어간 거 좀... 무슨 상 자꾸 그러니까 상상을 하라고 네. 비둘기가 뭐로 바뀌냐. 그래서 괜찮아요. 네. 괜찮긴 했는데 예. 네. 정리도 좀 안 됐어요. 예, 사실. 안 됩니다, 사실상으로. 예. 예. 예 저런 거 막 변하게 하는 거 막 해보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알겠습니다. 예. 자, 맛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예. 저 조교 모자를 일단은 나 잘했어. 그래 잘했어. 들어와. 자, 두 번째 마술 넘어가는데 저 조교 모자를 날씬한 거리 써요. 네, 날씬한 거리. 쓰고 가려요. 까만 거로 가린 다음에 네. 여기 모자까지만 가려요. 네. 모자까지만 딱 가리고 저 뒤에 옆에 있는 젓가락 같은 걸로 네. 주문을 걸어서 와 하나 둘 셋 딱 치면 딱 치고 검은 천을 내리면 저 조교 모자를 비둘기가 쓰고 있고 날씬한 거리 없어져요. 맛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비둘기가 쓰고 있고 모자를. 네. 야, 저 좀 재밌긴 하다. 정말 이것도. 정말 그런 맛술 있지 않나요? 예, 예, 예. 맛술하면 그 정도는 해야죠. 비둘기가 모자를 쓰고 있고 날씬한 걸 없어지고. 네. 야한 거는 뭐 하고 있죠? 그러면 야한 거리 비둘기 잡고 있으면 되겠네. 아 그래요. 여기까지 좋아요 지금. 예. 마지막으로 역전 찬스. 예, 지금. 예. 송은이 씨 걸로 지금 저는 거의 심증이 굳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마음이 굳어가고 있어요. 예. 역전. 예, 예. 예. 자, 한석 씨. 제가 나 잘했어 하고 들어와요. 예. 그래서, 자, 다음 마술. 그래가지고, 둘이 막, 아까 했던 거 막 이렇게 하다가, 자, 이번에는, 마술사가 직접 없어집니다. 마술사가 없어진다? 예. 오, 재밌다. 네, 저 검정원 안에 들어가요. 예. 들어가서 양쪽 여자가, 예. 이쁜 척 하면서 이렇게 올렸다가 딱 내리면, 예. 마술사가 옷은 그대로인데, 예. 송은이로 돼 있는 거예요. 옷은 그대로인데 네. 송은이 씨로 돼 있다. 네. 아 그러면 송은이 씨랑 둘이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그렇지. 얘기예요. 주로 갈아입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 정답. 근데 알았어요. 저 있어요. 뭐? 검은 저리 야한 거리 검은 천 안에 들어가 있고 다시 한번 없어 다시 바꿔보겠다.
날씬한 걸과 바꿔보겠다. 어어. 마술을 시도했는데 네. 마술 잘못돼서 네. 저 빨간색 김영만 씨가 그린 거예요. 정답! 재밌다. 자, 그러면은 옷 갈아입는 건까지는 하지 말고 예. 송은이 씨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한번 지금 급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송은이 씨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저분이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가서 옷 갈아입고 네. 진짜? 저 방청객 반장밥.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걸 굉장히 원하네. 네. 이에 대해서 성은이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제정신들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저 김한석 씨의 답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지금부터 VTR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R 스타트! 예. 잘했다. 정말? 팔이 아프다. 수고했어. 고마워. 자, 다음 마술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빠져있어라. 그래. 다음 마술은 송은이 씨 준비해야 돼. 너 야한 걸과 함께 이 송은이 씨를 한번 바꿔치기 하는 그런 마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가씨 누구냐? 송은이 씨다. 송은이 망극하여 있다. 야, 송은이 씨가 나오는 그런 마술을 하겠다. 내가 들어갔을 때 송은이 씨와 바뀌는 그런 마술을 할 테니까 너희 둘이 이걸 들고 아주 멋있게 한번 흔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리미 카프 아필드. 따라란. 송은이 씨와 나의 바뀌는 모습. 자. 하고 있어요 지금. 자, VTR 게임 했습니다. 예, 자. 자, 이리 나오세요, 이제. 아,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네. 예, 저도 모르게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나와 있는 대단한 마술이네. 저도 모르게요. 저 검은 쟤 찢어진다며, 이렇게.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죠, 자기가.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마술의 예. 매력이에요. 아, 예. 아니, 난 개인적으로. 자, 빨간 옷을 내가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계속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빨간 섹시걸의 치마를 내가 뺏으면 어떨까. 해봐, 오빠. 나 이상하게 여자 옷이 땡겨요, 요새. 아, 해봐. 그래요? 네. 아이고 여자 오세요? 너무 방송인데 너무 생활 용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땡겨요. 땡겨요. 뭐, 예. 자, 그러면 지금 벌칙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 정답을 말해준 김한석 씨가 벌칙을 받습니다. 예. 이게 저희 쇼를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정말. 아, 내가 제가 정답인데 왜 저도 저도 지난주에 제가 MC고 룰을 다 알고 있는데도 정답 말했다가 제가 벌칙 받았어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해서 지금 저 이제부터 벌칙을 집계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벌칙을 김한석 씨가 받을까요? 기대된다. 예, 보여주세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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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말 거야. 뚫고 말 거야.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화제. 뚫고 말 거야 벌칙이 걸렸습니다. 예, 예. 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벌칙맨 등장! 예, 안녕하십니까. 나들이 즐거워! 저 가고 있는 저희 라스텍 쇼의 벌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뚫고 말 거야. 아, 저희 MC분들은 전부 다 아실 텐데요. 오늘 김한석 씨가 걸렸군요. 예, 참으로 오늘 민망한 의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걸리셨습니다. 일단 안경을 벗어주세요. 네. 자, 안경을 보내주시고. 뭔데요? 김한석 씨 어디 뚫고 말 수술하신 데 없죠, 얼굴에? 아, 그럼요. 코고 치시거나 뭐 이런 데 없죠? 수술하고 싶으신 데 있어요, 혹시? 예? 수술하고 싶으신데? 이 기회에 망가뜨려 놓고선 다시. 아니요, 이거 거의. 얼굴 쪽은 손 안 대고 싶고요. 아, 다리 쪽을 손 대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건 안 돼요, 어떻게, 의학으로. 자, 오늘의 벌칙은요. 아, 이 액자에 랩을 싸갖고 나왔습니다. 얼굴로 과감하게 뚫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잘해요. 나 저번에 입술 쪄가지고 보름 갔어 이거. 예. 자, 카메라 가까이 봐주세요. 얼굴. 얼굴.
연기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숨 쉬시고. 이야. 김한석 씨. 너무 잘해. 어때요? 저희가 최고로 만들어드리죠? 아, 이 방송이 나를 최고급으로 만들어준 거는 아, 그럼요. 인계를 이게, 완전 망가뜨리네요. 아, 지금 이게 최고급으로 가고 있는 단계예요, 이게. 아, 끝났을 때 자기가 비로소 느껴. 아, 오늘 내가 최고급으로 대우받았구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예, 지금까지 예. 벌칙맨 박범수였습니다. 예. 자, 김한석 씨. 아주 그 터프한 벌칙이었어요. 이 벌칙 처음 받아봤죠? 하면서 눈이 예. 뒤집힌 거 처음 봤어요. 그 옆에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예. 자, 화려한 쇼 잠시 후에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예. 다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학사님 오셨습니다. 네, 나나 씨하고 김한석 씨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상당히 섹시하시고 잘생기셨네요. 네. 참고로 거짓말하면 오른손이 떨려요. 화이트입니다. 자, 가을 남자, 가을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남자, 조박사입니다. 네. 우리 출연자들이 조박사 게임 제일 좋아하는 거 알아요? 어, 정말이에요? 네, 정말 좋아요. 아, 아니,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우리 하는 사람이 너무 재밌어요. 네, 정말 추억에 젖을 수 있고 예전 게임들을 하는 예, 거기 때문에 오늘 또 조박사님 가을의 흔적을 여기다 네. 남기고 오셨네요. 아, 내가 이거 이유가 있어요. 이거 오늘 제가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잘랐어요. 근데 제가 그 동네 그 미용실 아줌마한테 또 탤런트 원빈처럼 깎아주세요. 배영만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막 우겼더니 이거를 줬어요. 오늘 그랬어요? 방송 큰일 난다. 깜찍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두 개. 그래요? 자, 오늘 게임은 자, 어떤 겁니까? 오늘 게임은요, 자, 적응 잘 안 되세요? 아니에요. 예. 자, 오늘 게임은, 자, 본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타이타닉 게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타닉 게임. 타이타닉 게임. 타이타닉 게임은요, 자. 근데, 흥분하지 마시고, 말씀을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오바를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저 옛날 쇼 스타일이에요, 이분 혼자. 예, 막 흥분하는. 예,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예.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봤죠? 예. 근데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녀요? 네. 우리 마누라가 입으라고 그래서. 예. 네.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어요? 웃자는 얘기예요. 예. 아. 자, 타이타닉 영화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타이타닉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우리 자 영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영어로. 예, 다, 자 참다. In the world of movie, kiss movie, kiss movie, and suspense, romantic, intrigue, 뚫는 둘이. 에서 내 오늘 안에 빛 다 갚으려. 에티스 무비 앤 타이타닉 커밍 순. 타이타닉 배가 필요합니다. 자 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배. 타이타닉 배. 아 이게 배입니까? 배입니다. 네. 거기 배예요? 배. 예. 부탁인데 다음부터 나라 씨나 할 때 영어 하지 마요. 이건 집이 뉴욕이에요. 예, 상당히 소심하세요. 이거 웃자는 얘긴데. 예. 자. 자 타이타닉 자 네. 배입니다. 네. 타이타닉 배예요. 배 뭐 제가 먼저 이거 음악 안 깔아줍니까? 저 타이타닉 음악. 자 배를 타야 돼요. 저희 배 출발합니다. 타세요 빨리. 빨리 타야 돼. 빨리 타야 돼. 배. 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 저기요 저기 배를 탔어. 자 항해를 하고 있는데 자석 우석. 신보란다! 우리 세고 있다!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투명보트! 아, 잠깐! 빠져야 되는데, 두 명만 탈 수 있어요, 두 명. 자, 누가 탈출? 액션! 타이타닉 액션! 액션! 타이타닉!
나 게스트인데 한 번만 해보자. 액션 액션. 아유 진짜 나 게스트인데. 아니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해 나를. 아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하냐. 나 차라리 입에서 죽고 말래. 야, 전국에 통틀어서 우리가 예. 방석 갖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사람들 우리밖에 없을 거야. 방석 하나로도 야 재밌네. 네, 근데 이게 좀 게임입니까? 예. 자, 뭐 어떻게 하는 게임? 먼저 간 우리 나라 씨가 먼저 갔나요? 예. 그 소감 한 개만 씩 소감. 어땠어요 기분이? 왜 갔어요? 혼자 살라고? 일단 예. 살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둘이라고 지금 디카프리오고. 그렇죠. 같이 해보니까 어땠어요? 아니 저는 나라 씨 땡기려고 갔어요. 네. 뭘 땡기나? 어. 아, 김한석 씨 어때요? 정말 맞죠. 기분이? 아 가슴 땡기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는 어. 그 두 분을 위해 저희 희생을 했습니다. 저는 네. 아 저는 네. 상당히 그 희생 정신이 네. 저희도 빠진 네. 거예요, 그럼요. 기분 그렇죠. 어떠셨어요? 저요? 어떤 기분으로 나오셨는지. 그 저 두 분들이 네. 참 잘 노는구나. 천장계 네. 마음으로 있었는데 우리 김용만 씨는요? 저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내가 꼭 네. 타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자, 방송인데도. 두 박사 게임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희한하네. 타이타닉 게임 끝. 아, 끝이에요? 네. 네. 자, 들어가서 본격적인 네, 게임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자, 오늘 본 게임은요? 저 박사 진짜 정신없어요. 지난주 빵 먹기 게임보다 네. 좀 더 재밌었어요. 어, 그래요. 사이트 게임 재밌었어요. 예. 예. 자, 오늘 게임은요? 네. 저 옛날 추억의 게임, 두 박사 게임 중에 제기차기. 오, 예. 10억. 10억을 붙였습니다. 자, 제기차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헐렁이, 뭐 더 많이 있는데 한 발로 하는 땅강아지, 땅강아지. 네, 땅강아지. 땅강아지. 자. 헐렁이, 헐렁이 이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후들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들이 농다리 우리 안기봉 씨가 먼저 10억. 다리만 길어. 자, 우리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김한석 씨가 어, 김한석 씨, 네, 김한석 씨 한번 해볼까요? 아, 저는 어려서 제기를 안 갖고 놀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혼자 잘하셨군요. 예? 혼자 잘하셨군요. 어우, 덴저러스하다, 아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 개를 못 놓는군요, 네. 내 부모가 준 다리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길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시장 파장인 것 같아요. 나라 씨. 네. 어, 저 치마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될까요? 어머. 예, 치마 입어. 세수술이 가능합니다. 예,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쪽 보고 하는 게 낫겠다. 예. 네. 네. 이쪽 보고 하세요. 이쪽 보고. 만들 하세요. 네. 아니, 이쪽 네, 보면요. 네. 저 카메라가 잡으니까 네. 이쪽 나를 봐야 주세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아, 조박사 게임 중이구나. 앞에 보고 가세요. 예. 아. 이걸 하나 잘 거면서. 오. 이게 원래 이게 바보 재기예요. 바보 재기 하나 차고 이렇게 하고 이 바보 재기 맞아 맞아 바보 맞아. 맞아. 바보 재기 맞아요. 바보 재기. 그러면 자 김용만 씨, 김용만 씨 네. 한번 자세 나와요. 자세 나와요. 바보 재기 자세 나와요. 네 바보 재기 네. 딱 들어주죠. 우리 같이 이 바보 재기고 바보 재기 같이 한번 바보 재기 둘이 바보 재기 자 아 이 두 분 바보 재기 같이 한번 바보 재기 바보 재기 바보 재기 바보 재기 시작. 자, 몸 다 풀렸죠? 네, 몸 풀었어요. 몸 다 푸신 거예요? 또, 네. 또. 네. 소원 씨,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헐렁이로 해야 됩니까, 꼭? 네. 아니, 아니, 발, 마음대로 하세요. 오! 오. 아, 역시 원래 짧으니까 이걸, 잘 되는군요. 제기가 원래 세 가지예요. 네, 세 가지. 세 가지. 이게 헐랭이고 예. 이렇게 치는 게 땅깡아지고 그렇죠. 양발치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 양발치기. 양발치기 진짜 제일 어려운데 예. 해볼게요, 한번. 예. 어? 양발치기. 오! 김용만 씨는 바보 재기라니까? 맞아, 맞아. 바보 재기의 기본이 네. 이게 하나 이렇게 나와야 돼, 옷이 안 바보 재기. 아, 네, 자. 자, 이제 몸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네. 종교적인 게임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조박사 게임은 그냥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죠? 어떻게? 뭐로 해요? 이거? 몸을 다 풀었기 때문에. 저기 차요? 진짜? 협동, 우리.
협동 우리 판으로 뭐야? 레코드 판으로 제기를 참. 네. 이거 언제 때 판이야 이게? 철이함이에요. 철이함이에요. 제가 사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이함이에요. 이게 딱 준비했지. 오, 야 정말 몇 년 정말 그 시절 판이에요. 90년대. 이때가 무슨 노래냐면 너는 왜 하늘 따먹기 뭐. 네.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뭐 차라리 그래 나 얘기해봐. 네, 판치 봐. 이 사람은 좀만 신이 나면 뭐 안 가래요 네. 지금. 게임 진행해. 네, 게임. 네. 네. 근데 뭐 하는 다음 뭐죠? 아, 자, 그래. 자, 팀을 왜 판을 왜 갖고? 판으로 하니까 이걸. 아, 판으로 예, 쳐서요? 예. 예. 네 명이 협동 제기. 예. 협동 제기. 자, 자, 팀을 나누었습니다. 김영환 씨 하고 나라 씨 한 팀. 아, 한 팀. 나라 씨 네. 라이브 팀. 이 바보 제기 하는 거예요? 아니, 바보 제기. 판으로 한다고 이 사람아. 어쨌든 바보. 예. 어, 그래. 그다음에 우리 김한석 씨, 아기벌 송은인 씨 쪽으로 가세요. 예, 예, 예. 섹시걸 세 분 나와 주세요. 자. 자, 이 준비한 레코드 판을 또 준비를 저희가 또 했습니다. 네. 이거 네 개 줄이 있는데 이걸 잡으시고 예. 가장 많이 한 팀이 승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자, 라이브 팀 두 분 네, 우리 편. 우리 덮판 거 일로 오세요. 덮판 거 일로 가시고요. 깜짝하라고. 네 자, 오늘은요. 이거 하나씩 잡으세요. 이렇게. 아, 네, 그렇습니다. 손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예. 이기는 팀은요. 많이 넘어서 이기는 팀은 선물이 있습니다. 벌칙도 있지만 선물이 있습니다. 자, 추억의 게임 우리 선물 쫀득이. 맛있겠죠? 쫀득이요. 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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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쫀득이 드리고요. 이게 아직도 나와? 똘똘이 마더포. 끝났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잡아서 막대사탕, 막대껌. 야 이거 어디서 팔아요? 선물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걸 쫀득이하고 마더포. 야 똑같이 오랜만에 보는 거. 맞습니다. 추억에. 야, 야 이거 나 이거 미쳤잖아 이거. 아니 잠깐만 우리 이 우수함 이거 주는 거야? 와 우리. 오케이. 자 뭐라고? 예술인데. 뭐라고? 아세요. 자 그럼 어느 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연습하시면. 연습. 자 연습. 이렇게 해서 연습. 연습할 시간. 자 우리. 그렇죠. 우리 이걸로 바보제기 한번 쳐보자. 움직여야 된다. 자 그냥 있으면 돼. 카메라 잡아주세요. 카메라. 자 우리 바보제기 넷이 합니다. 연습. 어? 그렇죠. 물로 와. 왜 이래? 야 니네 뭐냐? 야 우리 바보제기 한 건데. 자 연습 10초 드리겠습니다. 연습 하나. 자 우리 바보지기 하나 카메라 셋 자 기계 봐요 자 하나 둘 셋 쳐라 아유 같이 쳐라 시작 됐어 너무 세게 치면 안 돼 자 연습 시작 야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치면 되는구나 오케이 됐어 이거 끊어 됐어 자 PD 감독님 얘가 끊을 무게 한번 맞춰요 이거 한번 이리로 가고 그래 안개범이 찢었어요 안개범이 조금 찢어버렸다 아니에요! 누가! 아니, 다워, 자, 그러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브 팀부터 먼저 나오세요. 네. 가운데. 감독님, 저는 안 그랬고요! 얘가 끊어먹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러시면, 네. 피터 선생님이, 우리 게스트를 바보를 모셔가지고. 후회하니까, 자, 우리 연습해요. 자, 네. 자. 이제 네, 연습하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세 번을 먼저 해서 떨어지면 탈락이고요. 세 번을 먼저 해서 거의 세 번 한 숫자 중에 잘 많이 한 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 세 번 기회 준다고? 네, 조금만 하세요. 자, 자. 박수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개! 여섯! 아 재밌다 이거 네, 재밌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재밌다 괜찮다 한 번 더 한 번 더 예 근데 이거를 잘 잡아야 되겠다 자 철이함이의 레코드 판 예 철이함이 어 그래 네 자, 너무 재밌다 이거 네 자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시작 하나 둘 아, 아, 자 여섯 번 마지막 라스트 돼. 라스트 자, 야한 거리요 네. 반응 너무 웃겨요 혼자 다 한 것 제기 오케이 하나 아 너무 웃겨요 시작 네 아 시작하죠 시작 안 나갔습니다 여섯 라이브 팀은 여섯 개 되겠습니다 여섯 개 자 바보 팀 여섯 개 자 라이브 팀 여섯 어디 잡아야 됩니까 여기 중간 부분 잡아 아 너무 짧게 잡았는데요 우리 라이브 팀은 좀 길게 잡아 알아서 하라고 냅둬요 네, 알아서 하라고 냅둬요 너무 짧게 잡아 화를 내시고 김한선 씨가 하나만 오케이 자, 됐어요 세 번 드립니다 세 번 시작 하나 둘 아, 하나 네
역시 바보 같군요. 네. 안겨 보면 이상해요. 자, 바보야. 아, 나가 대신 미루고 있어요. 시작. 하나, 둘, 둘, 셋. 아! 이게 안겨. 아니. 이게 제기가 간 대로 몸이 가야 된다. 알았지? 네. 어, 그렇지. 아, 제발 이렇게 보면서 좀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요, 제발. 가자. 우리 자, 아자 한번 한번 할까? 자,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둘 셋 아자 바보 같이 야, 하나 야, 둘 셋 아자. 자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 한번 라스트. 시작. 하나, 하나, 둘. 이겼다. 오늘의 추억의 우리 제기차기는요, 우리 협동 레코드판 제기차기를 라이브팀 승리! 아니, 선물 줘야지, 나 이쪽이야! 아니, 이쪽 오세요, 나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편 여기. 자, 이쪽으로. 자,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 쫀득이! 어디? 쫀득이, 쫀득이. 골드리 봐도, 예, 쫀득이. 예. 야. 뭐야, 옆에서 못 끝나? 뭐야, 이거? 나 이거. 이거. 언니! 명말로 하지 말죠! 정말 아니에요. 지는 팀 벌칙이겠습니다. 벌칙. 벌칙은요. 아, 뭐. 아, 난 좀만 줘. 정말 한 팀만 줘. 알았어, 알았어. 형, 니 말 했다, 이거? 아니, 진행을 해야 된다고, 진행을. 굶다 먹으라고. 자, 벌칙은요. 저번 주랑 마찬가지로 엉덩이로 이름 쓰기입니다. 엉덩이로 이름 쓰기. 벌칙 몰라요. 저 좀만 주세요. 언니 졌잖아. 까마요 감독님! 자, 오늘 한 명씩 바보쇼가 됐어. 엉덩이로 이름. 예. 어, 예. 엉덩이 이름. 네. 엉덩이 이름 쓰기. 자, 송은이 씨부터. 엉덩이 이름 쓰기. 자, 빨리 써주세요. 그래, 언니 엉덩이 예뻐. 누가 뭐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냐? 껌 있냐? 거기 휴지 갖다 줘! 김한동 씨, 나 진행을 해. 뭐, 예. 까불 감독님! 제발, 그만 좀 들고 빨리. 대학 살 때 안 그랬는데 날먹도 이상했어요. 네. 네. 부디 민망해. 못 나갑니다. 네. 만나요. 진짜 추접스럽다 이거. 어? 날 최고급으로 만들어줘? 네, 좋습니다. 김항선 씨 오늘 보니까 엉덩이 짝꿍댕이다. 자, 안겨봅시다. 엉덩이 많이 하셨어 이거? 네, 빨리 하세요. 한입 줘요, 주고 싶어. 아, 이름을 너무 에로틱하게 쓰잖아 지금. 뭐 쓴 거야 또? 자, 첫번째 마지막 안겨보시 치질 있으세요? 아, 둘이 사겨라, 둘이 사겨라. 터프한 걸. 고마워.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와. 뭐 쓰는 거예요? 영어로 쓰는 게? 영어로 써요. 지금 영어에 하는 거냐? 정체를 얘기해봐. 뭐야? 끝났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주먹섞기. 아, 즐거우셨어요?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자, 주먹섞기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자, 안녕히 계세요. 너무 재밌어요. 자. 재밌었습니다. 예. 이제 땡뉴스의 운명을 한번 알아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러죠. 예. 네. 아,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자, 땡뉴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연료 없습니다. 출연료를 해서 주지 마라. 예. 예, 이렇게 하셨네요. 어제가 워낙 재밌었었어요. 저 아무런 표정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네. 출연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어제까지가 좋았죠. 어제가 황금기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재밌었는데 네. 좀 출연료도 주죠. 왜냐면 두 분의 그 생김으로 봐서 집안이 어려워 보여요. 그런 거 없고요. 저희는 무조건 네티즌들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어차피 어제 출연료를 두 배로 받았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출연료 안 받아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어우 좀 그만하세요. 지금. 그러면 오늘 내 출연료를 저 후배들한테 줄게요. 멋져, 멋져. 좋습니다. 그러면 자, 김한석 씨의 의견대로 아, 두 분께 만 원씩 나눠서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에요? 만 원씩. 아, 쫀득이값 빼야 되는데. 쫀득이값 빼고. 쫀득이값 빼야 돼요. 쫀득이값 빼고 세금 띄고 하면은 만 8천 얼마 될 거예요. 8천 얼마예요. 예. 9천 원씩 가져가시면 9천 원씩 되겠네요. 네. 아, 여기 담당 PD는 그렇게 안 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담당 PD 보셨어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정말. 진짜, 진짜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이거 방송 유리에 없는 그렇죠? 일을 한번 저질러 볼까요? 어디요? 저기 2번 카메라 그냥 풀샷만 잡아주시고요. 네. 담당 PD 이거 칸 넘기지 말고 잠깐 내려. 빨리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네. 생방에 빨리 내려와. 빨리. 빨리 내려오세요. 왜 자, 내려와요? 그냥 2번만 잡아주시고요. 3번 카메라 선생님 저 위에 내려오시는 거 좀 잡아주세요. 예. 자. 우리 담당 PD 최초로 공개합니다. 예, 네. 예, 내려오세요, 내려. 중요한 건요,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갖다 줬어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헷갈려요. 저분 아버지가, 어, 야, 승호야. 예, 아버님, 어, 너 아니구나. 자, 내려오세요. 예. 자.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서울예대 네. 국공학번이시고 제가 91학번이에요. 저는 이 학교를 너무 행복하게 다녔잖아요. 저희가 걸어가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어. 오, 선배님인 줄 알고. 예. 중요한 건 똑같이 생겼어요? 네. 중요한 건 제가 분명히 술집 가서 술을 안 먹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야 너 어제 술 먹더라? 야 너 애가 왜 이렇게 망가지냐? 네. 난 먹은 적이 없는데 알고 보면 이상해 다 먹은 거야. 아, 지금 위에서 칸 넘기다가 갑자기 내려. 지금 돌발 상황이에요, 지금. 자, 우리 네. 그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마치 기다리듯이. 네. 사실 김한석 씨가 저를 부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부를 줄 몰랐어요. 옛날부터 좀 그런 끼가 좀 있었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예. 예.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어, 참, 그, 딸 낳았어요? 저, 애기 낳았어요? 아, 오늘 예정. 내일이 예정이래요. 내일 예정이에요. 예. 내일 예정이래요. 예. 박수 한 번. 건강한 딸을, 예. 건강한 예. 아이를 잘 낳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정말, 김은국 씨 아들 번칠이 이후에 예. 애기 낳는 거 중계하는 팀부터 저희가 유일해요. 생방송으로. 예. 예. 그럼요. 자, 근데 빨리 올라가서. 건, 예. 올라가서 그, 커트를 좀 넘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올라갑니다. 예. 진짜로 이런 리얼리티 방송을 해줘야 해요. 아 그래요, 맞아요. PD가 이거 넘기다가 그 PD 잘 생겼어요. 야, 네. 그래합니다. 자, 오늘 MC 선택도 준비돼 있어요. 네. 뭐죠? 솔직한 MC. 솔직한 MC. 예, 솔직한 MC입니다. 예. 네. 가장 솔직한 MC를 여러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으라차차 토크가 오늘부터 생겼는데 또 거기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예. 토크 주제 네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돈, 2번 엽기적인 그녀, 3번 상처, 4번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내 나이 24. 생각 없이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아쉽다. 나에게도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이 있다. 여보세요? 어? 난데! 코미디 TV 좀 놓고 해라! 코미디 TV! 그 꿈을 향해 오늘도 나는 달린다.
코미디 TV. 네, 자, 으라차차 퍼프입니다. 예, 예. 네. 아, 저희가 사실은 이 뒤에 이 게임까지 준비했었는데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오버됐어요. 막 위에서 카트 넘기다 내려오고 해가지고 네. 시간 오버돼서 그 게임은 없애고 네. 토크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주제를 먼저 마감하도록 하지요. 네. 예,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까요? 보여주십시오. 아, 엽기적인 네. 그 그녀가 되겠습니다. 예. 요새 뭐 엽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죠. 예, 예. 주변에 정말 특이하고 정말 이게 정말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 사람이야 예, 동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독특하신 분들이 쇼킹하고 많아요. 막 이런 예. 분들이 많죠. 예, 김한석 씨도 예. 살다 보면 엽기적인 상황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예, 예. 정말 있었어요. 오늘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뭐 PD 선생님도 내려오는 마당에 근데 저희가 뭘 얘기 못 하겠습니까?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예. 제가 아마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거예요. 그리고 예.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한 5, 6년 전일 거예요. 예. 제가 나이트클럽에 그 모 PD랑 예. 갔어요. 오. 근데 제가 늦게 갔습니다. 예. 늦게 갔는데 PD가 먼저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예. 술을 먹고 있는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지금 웨이터가 서빙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네. 그 상황인데, 그 제가 이제 가자마자 앉아가지고 PD랑, 아 형 미안해요. 제가 이제 PD랑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앉자마자 부킹이 들어온 거예요. 오~ 근데 여자분의 상태가 완전 불안정한 상태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저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PD랑 얘기하고 있으면 알아서 가겠지. 이제 저는 지금 왔으니까.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한참을 내가 댓글을 안 해주니까 제 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 귀에다 대고 야, 귀는 쓰는 못 듣는 시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저기요.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게 노세요. 저 지금 와서 얘기를 좀 나눠야 돼요. 웃기고 있네, 이 새끼가. 계속 혼자, 혼자 말로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저기요,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예. 너 진실없어, 이 새끼야. 나한테요. 그 내가 저기요.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욕을 하시면 저 가만 못 참아요. 그냥 가세요. 저 얘기해야 돼요. 우기 님 뽕이다, 이 새끼야. 나한테요. 예? 방송 중에 욕하지 말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왜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말 때문에 저는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예. 제가 뭐 욕을 하려고. 근데 그 말 때문에 우리 저 똑같이 생긴 PD가 지금 기분 상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 괜찮아요, PD. 예. 아, 경고 맞아도 내가 대신 와서 이거 넘길게요. 자, 중요한 건 진짜 그 여자분이 그 욕을 했어요. 내가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욕하지 말랬죠. 어? 욕하지 말랬죠 하면서 저기 그 여기 아까 뭐 콜라 먹던 거 캔 좀 줘봐요. 캔 어디 있어요? 오늘 또, 굉장히 부산하네. 자, 네. 아, 내가 진짜 리얼하게 상황을 예. 얘기해줄게요. 제가 왜 나이트클럽 가면 양주 있고 이렇게 이 캔이 코카콜라 캔이 있잖아요. 네. 아, 코카콜라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예, 안 돼요, 안 돼요. 아, 코 모시기. 예. 예. 그냥 콜라라고 하세요. 코카콜라 관계자 여러분, CF 좀 넣어주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랬죠?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차갑잖아요. 네. 제가 이걸 눈을 이렇게 했어요. 아, 그 여자분한테? 여자분한테요? 여자분한테. 네. 제가 욕하지 말랬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여자분이 갑자기 김한석! 와, 김한석이 내 눈깔 후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PD들도 있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와, 김한석이 내 눈깔 후벼! 계속 이래가지고 제가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아, 나 미치겠다고. 근데 이 여자가 분명 나한테 욕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 막 이런다고 했더니 너 데리고 나가더라. 데리고 나가면서 김한석이 내는 거예요. 이러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요, 눈 그 문을 딱 열고 나면 다 홀이잖아요. 에. 홀인데 나가자마자 홀 쪽을 보면서 와, 김한석이 내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 다 들리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문을 삐끔 열면 그 삐끔 문 사이로 머리를 쭉 집어넣어서 김한석이 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웨이터가
머리를 써 그 아는 여잔가 봐요. 야 너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릴 때 웃기지 마. 웃기면서 내 눈 감으면서. 야 부킹. 야 부킹 어디야? 다소 얘기는 거칠었지만 네. 진짜 엽기 그 자체네. 엽기 그 자체네. 여자분이. 예. 그래요. 마지막 그 욕을 딱 던질 때 정말 이 그 전율이 쫙 오면서 네.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참고 참지만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되죠. 네. 더군다나 그런 욕, 이런 뽕욕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손이 가세되는 욕은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럼요. 진짜 손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엮인다든지 예, 예.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특정 손가락만 나빠. 지적한다든지. 그렇죠. 하나만 핀다든지 예. 뭐 사이에 손가락을 낀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기분 나빠요, 사람이. 정말 안 돼요. 정말. 너무 기분 나쁘니까 예.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십시다, 우리. 예, 알겠습니다. 안개범 씨도 엽기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죠? 저는 네? 안개범 씨 자체가 너무 엽기적이에요. 막 저기 어떤 면이요? 딱 이렇게 생방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막 우리 송은이 씨한테 다이어트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옷 입고 나온 것도 다 여자 옷이죠. 정말 엽기적이에요. 네. 아까 내가 신 만질 때 어땠겠어요, 내가. 요새 들어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오빠 제 탓이에요. 요새 들어서 정말 이상한 게 네. 어제도 우리 안개범 씨가 원래는 섹시걸이 뽀뽀해야 되는데 그 찬스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뽀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김한석 씨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뭐 요새 들어서 여자 옷이 땡긴다 그러고 예, 예. 잠깐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할 말 없다고요. 네. 아니 저는 근데 엽기한 놈이 요즘에 느끼는 엽기한 분을 봤어요. 네. 어떤 분이? 느끼한 놈, 느끼한 사람이 느끼는 아니, 저도 느끼한 분이 송은이 씨 너희 네. 나와. 어머 엽기야! 어머 엽기야! 자, 우리가 예, 말만 엽기로 가고 예. 예, 그러지 말자고요. 미안해요. 예. 야 괜찮아요. 재호도 아니고 협찬 오시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예. 저희 송은이 씨 협찬 오신 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얘기하세요. 뭐 예. 얘기하시려고 했어요? 아 휴지 좋아요.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자. 아유, 출연자 나와서 이런 거 딱 봐야겠지. 아유, 진짜. 봐봐요. 아유. 한석 씨. 예? 오늘 끝날 때 느껴요. 아, 최고로 대우받았구나. 야, 이게 최고급 대우군요. 그럼요. 이런, 참, 어디서 해보겠어요. 참, 예? 자, 내가. 예. 네. 그립박스. 자. 개범 씨. 예, 예 개범 씨. 예, 하실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 맨날 느끼는 거지만. 예. 우리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예. 순간순간 한 0.5초 사이에 대본을 싹 바꿔버리는 우리 엽기 작가님 진짜 엽기적이라고 저는 요새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다 듣고 도망을 안 하나 봐요. 지금 들고 도망가는 거 봐요, 뒤로. 예. 예. 그래요. 들고 도망가고 있어요. 펜을 들고 있잖아요, 손에. 예. 예? 자기 마음대로 막 고치는 거예요. 예. 저는 대학교 때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엽기라고 표현하면 예.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저의 이제 한 학번 위에 선배님, 여자 선배님들이 화장실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계셨대요. 다음 과목은 뭐지? 뭐 가방도 챙기면서 화장도 고치시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정말 그 얌전하기로 너무 소문난 여자분이 계셨어요. 여자 예. 선배님이. 그분 역시 선배님인데 어떤 정도냐면 MT를 가서 나는 인형이 없으면 못 자 뭐 이런 분이에요. 정말 말을 그렇게 해요. 네. 개그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생활이잖아요. 실생활이야. 나는 네. 인형이 없으면 못 자 뭐 이러고 아우 이 뿔이 정말 퀵해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언니들이 이제 막 화장실에서 이제 화장 고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화장실 문이 탁 열리더니 탁 나오더래요. 네. 근데 그 언니들이 뭉쳐있는 거 보더니 당황하더니 막 손을 막 딱 들어요. 근데 수도꾼자 고장서 물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막 당하면서 막 이렇게 딱 더니 막 이렇게 나가더래요. 네. 저 왜 저럴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우아를 떠니까 언니들 사이에서도 좀 이제 미운 털이 박혀있던 언니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들어오시더니 대걸레를 막 쓸다가 저쪽으로 가시더래요. 네. 언니들이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뭐야! 아줌마가. 아줌마가. 이게 뭐야! 아이고, 학생들 일로 와봐! 그러더래요. 뭔가 호닥 갔대. 이게 사람 거요! 동물 거요!
정말 언니들이 처음 봤대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 팔뚝만하다는 느낌 있죠. 아무리 물을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팔뚝만한 게 꼬여 있는. 정말 엽기 아닙니까? 엽기네요, 그 자체가. 예.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 쇼에도 나왔었죠. 지석진 씨, 예. 그리고 김경민 씨가 친해요. 예, 알죠. 근데 지금부터 한 6년 전쯤일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방배동에 저희 자주 갔었거든요. 네. 그땐 단속을 했었어요. 네. 심야 단속. 네. 근데 가서 이제 여자분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갔죠. 네. 하루는 그날이 이제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네. 저희가 새벽 한 2시쯤에 갔어요. 네. 그래서 세 명이서 차를 몰고서 막 있나 여자분들. 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길거리 지나가면 이렇게 어깨를 툭툭 쳐요. 네. 엄마 뭐예요? 하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냐면 네. 어깨를 툭툭 쳐요. 뭐예요? 어머 뭐예요? 부킹입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네, 길거리에서 해서 이제 단속하는데 피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막 하고 놀았어요. 네. 그리고서는 아침 해가 밝았는데 전부 다 허탈한 거예요, 셋 다. 야, 이거 참 여자분들은 집에 가고 네. 우리 셋이서 이거 참 뭐 한 건가 싶어서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방배동에.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셋 다 교회를 가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들어갔어요. 세 분이 또 뭐 누가 하나 하면 욱하는 거 있잖아요. 욱하는 거 있어요. 우리 셋이 네, 가면서. 네. 그래서 지석진 씨가 맨 앞에 앉고 네. 제가 중간쯤 앉고 김경민 씨 맨 뒤에 앉았어요. 네. 그러고선 기도를 탁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셋 다. 주님이시여. 이제 이 생활 청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시여. 지석진 씨 특히 나중에 나왔는데 눈이 퉁퉁 부었어요. 이걸 내가 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네. 그날 저녁에 또 방배동에서 모였던 그 당시 그 시절이 있었어요. 예, 낮에는 예. 교회 가고 밤에는 모이고. 예, 밤에 모이고 했던. 야, 정말 엽기적인 생활의 연속이었군요. 예, 예. 문득 생각이 났었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얘기 하나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어요. 예, 뭐 음료수 없고 따고 예, 예. 뭐 시간이 얼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선착순 아까 저희가 섹시한 춤을 출 수 있는 분. 예. 우와! 오신다 했는데 오셨어요. 예,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정말. 예, 예, 잠깐요. 아, 이분입니까? 내 스타일이야. 예. 아, 예, 예. 오빠 여기 분명. 아, 오늘은 섹시한 춤을 출 수 있는 분입니다. 무거운 걸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라. 예. 맞습니까? 섹시한 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까 예, 예. 안개범 씨가 추시는 것처럼 이렇게. 야식꼴랑한 그런 춤을 추시는데 오늘 됩니다. 됩니까? 네. 일단 확인을 네. 해볼까요? 그럼 확인 한번 해요. 자, 들어가주세요. 표정 봐, 표정. 벌어진 거 보세요. 예, 예. 그만 좀 보세요. 저희가 엽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예. 바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엽기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몸이 유연하세요? 허리 꺾기도 됩니다. 그러세요? 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예. 저기 엽기야. 저기 작글려서. 작글려서. 야, 너무 엽기다. 이렇게 작글려서요. 야, 우리 또 남자라고 순간적으로 봤네. 그 순간적으로. 저기 말이죠. 예, 예. 어디서 오셨어요? 신림동에서 온 정혜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저건 나를 부르는 것 같다 해서 오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주위에서 친구들이 섹시하다고 그래요? 춤추면요? 네. 주위에 친구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주로? 주위에 친구들은요, 저랑 키는 똑같은데요. 예. 몸은 반이고요. 그래요? 별로 친구 삼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판정 기준을 예. 우리 방청객들의 박수로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분이 나오셨는데 오늘 춤이 섹시했으면 박수를 힘차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체 다 쳤어요. 예, 해서 예. 저희가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CD 렉을 바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앞으로 저희 라이브 섹시쇼 많이 봐주시고 예,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예, 저기 보시면서 친구들아 너희들도 섹시한 춤추며 나와 함께 섹시 다이어트 하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말 그대로 지금 이게 생방송이고요. 예, 예. 밤에 지금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예의기치 못한 분들도 돌발, 나오고 돌발 상황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다 재미있었어요. 오늘, 예, 네, 오늘. 참 예. 즐거웠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김한석, 씨 김한석 씨가 나오셨기 때문에 예. 네. 아, 오늘, 알죠? 오늘 그 이 섹시쇼 예. 정말 획기적이고 예. 이게 모든 방송은 이렇게 받게 된다. 예. 리얼리티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예. 자, 그러면은 네. 오늘의 소중한 MC 어떤 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과 보죠. 예. 나라. 나라 씨가. 항상 저는 뭐 상품권 같은 거 없어요. 없고요. 그냥 엔딩 멘트 혼자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 안 보이잖아요.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상품권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밤 오늘 밤 11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